아,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준비하느라 죽겠네. 아, 뭔 아침 10시에 일어났어. 아, 일어났어. 10시 일어나, 아니, 9시 반이구나.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 발리방송 준비 존나 빡세네. 예. 아니, 저 아롱이한테 그 여자들 입는 그 보호장비 있잖아요. 그것도 받아오고. 뭐하고 하느라 아따마 빡세노 힘드네. 아 힘들어 죽겠다 아주. 그냥 약도 먹고 아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오늘은 무조건 강릉 갈라고요. 예, 아니 지금 오는 이제 그저 여캠이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일 거야. 나랑 뭐 코지가 또 100개 눈 모으면서 뽀또 해달라고? 안경이 없는데? 안경 없어. 뽀또 정말 없다. 반갑습니다. 왔다. 우리가 빨리 출발해야 돼. 바지 라이딩진 입었어. 라이딩진. 그래서 바지가 좀꽉 낀다잉? 잘 쉬었어? 관심 없고 누구야? 좀 있으면 올 거야. 라이딩진 입었어. 실내에서 방송 한두 시간만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출발하려고. 아, 향수 좀 뿌려야겠다. 1박 2일 맞지? 1박 2일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랑 뭐 이런 것들, 뭐, 오면은 얘기하자. 아, 그래도 향수 하나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몰라, 내가 물어볼게. 몇살 때부터 방송 봤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몰라, 방송상으로 봤을 때는 이쁘게 생겼던데? 방송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쁘게 생겼어. 실물로 봐도 이쁘다고 하라고? 14살 차인데 그런 얘기해서 뭐 하냐? 22살인데. 일단 나약좀 먹어야겠다. 22살, 내가 36이야. 22살이래. 나 오늘 저기 뭐야, 그 여행 방송하고 금요일 날 쉴게. 어때? 금요일 날 하루 쉴게. 너네 하도 말 많았잖아. 내가 원래 이거를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걸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하기 좀,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볼멘소리를 많이 했잖아. 내가 아파서 쉰 거고 뭐 암유소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좀 이래저래 좀 쉬었는데, 5월달에 많이 쉬었다고 다들 하도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그냥 좀 급하게 좀 쉬는 날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키게 된 거니까 좀 이쁘게들 좀 봐줬으면 좋겠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압축방 그냥 쳐져버라 방송. 귀여워. 나 이제 귀여워. 너가 하는 그런 억까 너무나도 완전 귀엽다. 씨발 자식이네. 알아서 해라. 귀여워 이제. 왕자님 마음대로 너왜 하세요. 배를 안 저희 누르노? 가겠습니다. 되게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아 이거 여보세요? 벨이 어딘지 몰라? 그문 앞에 저기 A4 용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 거기 옆에 보면은 그 콜이라고 돼 있잖아. 그 저기 그거 눌러. 채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좀 안 좋, 좀 느낌 안 좋은데. 아니 화장 좀 고치라 그랬어. 뭐 저 얼굴 저기 해야 되니까. 일단 화장대로 좀 안내해 줬어. 스키니진이 아니라 오늘도 역캠 라이딩진이야. 라이딩진. 오늘도 역캠 한번 죽여볼까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또 저기 항상 로망이었잖아. 뒷자리에 여자 태우고 여행 갔다 오는 거. 물론 하긴 했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방송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 점점 만족스러운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뒷자리에 태울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래서 저 강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방송으로 사심 채우는 게 아니라 방송이랑 내 로망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갖고 하는 거지. 예. 학창 시절의 열등감을 푸시는 게 행복해 보이네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족 같은 소리야. 학창 시절에 제가 열등감이 어딨어요? 예. 무슨 저런 채팅 치는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학창 시절이면 나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 20년 맞나? 아 20년이 아니구나. 아무튼 14년?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준비됐니?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세요. 응. 앉으세요. 응.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세요. 네, 저는 BJ 소미라고 합니다. BJ 소미? 네네. 소미. 22살? 네. 일단 앉아, 앉아. 예. 카리나가 왜 나와? 잠깐만. 옆으로 좀 와서. 이거를 봐, 이거를 봐. 근데 실내 방송에서 이게 그, 보는 게 진짜. 하경이 했었구나, 아무튼. 예. 아무튼, 저. 소미라고 해요, 소미. 예, BJ 소미. 그,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냐면은, 얘기해도 되나? 일마가 술에 취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내 방송을 봤대.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봤더니, 이제, 며칠 전에, 뭔 쪽지로, 오빠 어쩌고저쩌고 왔어. 와가지고 뭐야 얘. 그래서 봤더니 네? 이러고 보냈어. 읽기만 하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 하고 또 보냈어. 그랬더니 코트님 팬인데 내가 그날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다. 근데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보낸지도 잘 모르겠다. 술 먹고 쪽지를 보낸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참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여행 방송을 요즘 계획하고 있는데 나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오게 됐습니다. 네. 캠 나오는 거 좀 마음에 들어? 괜찮아?
괜찮은데. 평소에 근데 저 모바일 방송 많이 하더라고요. 모바일 방송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고. 저 산 뭐 서울에서 왔죠? 네. 서울에서 네. 오는데 좀 오래 걸렸어?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차 많이 막히네? 그 시간인데? 아니요. 차는 안 막혔어? 네. 아 진짜? 그 오늘 바이크를 탈 텐데 뒷자리 한 번도 타본 적 없지 않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너 혹시 뭐 지금 긴장하고 있냐? 아니 얘 일마 이러고 있어. 무슨 군대 마냥 이러고 있어. 왜? 아, 긴장을 좀 풀자. 아, 저기 지금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너가 음료수 좀 갖고 와라. 뒷자리 저기 냉장고 있거든? 여기 맨 위에 저기 아침 햇살 있으니까 갖다 마셔. 거기 아니야. 여기 크로마키 뒤에. 아니 여기 얘 크로마키 뒤에 있잖아. 아 이거 어리버리 존나 까네. 야 너 어리버리 이렇게 까냐? 어? 형 좋아? 아니 어리버리 좀 많이 까네. 예. 안고. 광우 형 묻었노? 뭐 지코 형이랑 뭐 방송했었어 최근에? 네. 아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 그래요. 소민이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빨리 도망쳐. 태연아 가만 있어라 태연아. 그래. 아주 저 초등학교 때부터 방송 봤다 그래가지고 너가 가만 있어. 지금 22살이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 6학년 때 방송 봤다고? 네. 아니 거의 10년 전이 9년 전에. 그때 막 나 노래하고 약간 아프리카 그때 봤었구나. 네 맞아요. 그때 방송 보다가 이제 저 방송을 시작하게 됐네. 방송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네. 20살 딱 되자마자? 넌 그럼 완전히 그냥 아프리카를 보면서 잠깐만 무궁이가 얼마나 많아. 아 일단 그 전에 아프리카를 그러면 계속 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다가 20살 되면은 보통은 아 대학 가야지 아니면 아 나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꿈이 있으면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만은 지금 약간 20살 되자마자 아 역캠 해야지. 아니 그렇게 개꿀처럼 보였어요 역캠이?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가 약간 하면은 잘할 것 같다 해가지고. 아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첫 시작이 돼가지고 재밌네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야? 미개야 미국의 그쵸. 수도는. 아 진짜로. 20살 때부터 했대요. 미래가 그냥 저기 하네. 예. 그 오래 보긴 했는데 띄엄띄엄 봤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 얘가 코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 사상 검증. 그러니까 말로는 뭐 팬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어서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지. BJ명 얘 저기 소미래요. 소미. 예. 소미라고 합니다. 근데 지코 형이랑 한번 방송한 거 아니야? 네, 한번. 이번에 한번 본 거잖아. 네. 검색했는데 VOD가 그게 뜨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알게 됐나 보다. 생일? 내 이름. 이름은 윤태훈. 그러니까 너가 아는 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아는 혹시라도. 거... 윤태훈 말고 아무것도 모르지. 아니요. 그러면 제목 세 개 말해 봐. 게이야. 그러니까 내 노래. 노래요? 말해 봐. 노래. 모르는데. 여기서 끝났다. 네. 아 여기서 끝났어. 초등학교 때부터 뭐 팬이니 뭐. 아니 근데 지구 자빠졌네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아니 내가 불렀던 노래 단 하나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아 그 비글즈. 코트 형 진 연습. 비글즈 우산이래. 이거 모르면 불안해. 구속시켜. 비글즈 우산이래.
엔터라 그러는데. 아이 근데 저 엔터가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표정 굳어지는데? 아니 아니야? 엔터 좋아졌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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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진짜요? 아니든 무튼 뭐 그래서 예 아니 지코 형 방송이랑 그 지코 형 방송에도 뭐 엔터라는 얘기 나왔었어? 아니 뭐 왜 그 얘기 지코 형 뭔 얘기야 여러분들? 나 그 못 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왜 나오지 그 얘기? 그래 노래하는 코트 이전 닉네임은? 아이 그런 거는 너무 어렵지. 근데 일단은 이름만 알면 됐지 뭐. 네. 보통 오기 전에 사전 조사라도 하고 오는데 너무 모른다 우리 소미게이는. 귀찮은 거지. 그런 아니야, 것들이. 아니야. 지역들은? 아, 어제 좀 그 저 뭐야 아무튼. 설순이 어서 오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바이크 타고 이제 그 강릉으로 갔다 오는 그 1박 2일 방송을 하려고 해요 하는데 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저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내 방송 좀 봤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 사전에 좀 저기를 해야 돼가지고 바이크 타려면은 처음 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좀 괜찮아요? 거짓말 치면 다 걸려요. 그 보면서 괜찮겠다 싶었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 소미가 거쳐간 남자 BJ들 바꾸니 하나 더 일찍고 이번엔 코드냐? 건빵 미화하는 소미야. 뭔 소리지? 아 박펀이 한남도일. 한남도일은 누구야? 아 그 큰손 변호사인데 좀 엮인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네. 아 그래? 너 건빵 미화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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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멀리서 오고 했는데 너무 저기 뭐야 얘를 막 이렇게 파헤치지 말고 어지럽. 난 잘 모르겠어. 아니 내가 아프리카 좀 떠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제 방송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 네네. 그래가지고 잘 몰라. 요즘 나는 이제 방송도 나이 방송 잘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설거지 운이라고? 종착지. 아 근데 합방을 보통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니? 그 먼저 이렇게 남자 BJ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거야? 저 거의 그 이런 좀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그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합방을 한 거야? 너는 그냥 맨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보는 시청자들도 약간 이렇게 지겨워하고 막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니 광산이구나 소미게이야. 뭐라고 계속 얘기해? 네, 그 가끔씩 합방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고 뭔가 아프리카에 있는 합방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됐다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좀 뭘 얻은 게 좀 있어? 뭘 진짜 부리지 마라. 좋은 추억? 그쵸 추억. 야 너 너무 떤다. 왜 그러냐? 아니 지방송에선 얘기 잘하고 그러더니 개 십진 따네? 어? 아니, 야, 아니 합방도 몇 번 해봤대매. 그렇게 좌불안석이야. 여기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있니 혹시? 왜 그래? 아니 그 평소에 팬이어가지고 진짜 지랄하고 있네 씨발. 야 말 같잖아 마. 너 씨발 내 노래도 모르잖아.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 비가. 오늘이 지나면 이것도 모르면서 네가 비글즈 우산이 내 최애곡이라고? 아 닥쳐 그냥. 헛소리 하지 마. 야, 야 개소리 하지 말고 아침 햇살이나 먹어라. 어? 아침 햇살이나 먹어. 그래. 애들 너 여러분 이제 방금 왔는데 너무 애를 쥐잡듯이 잡진 말고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저희가 강릉으로 갈 거예요. 근데 강릉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강릉 가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이동 방송을 그냥 안 하고 도착해가지고 숙소 잡아놓고 뭔가 제대로 세팅하고 얘도 방송 의상이 있다 그러니까 챙겨왔지? 네. 방송 의상을 챙겨왔대. 그래서 방송 의상 다 갈아입고 딱 이렇게 방송 좀 이제 잘 된 상태에서 강릉에서 아싸리 방송을 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VOD로 남겨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소미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놓고. 예. 하라고 한 분인가요?
어 본인 팩트리? 팬트리가 뭐야? 너 이렇게 까도 까도 양파냐? 아니 뭔 짓거리를 한 거야 22살에 인생 씨발 존나 막 살라 그러나 왜 아니 뭔 짓을 했는데 팬트리는 뭐야? 아니 아 말해도 되나 이거? 어 얘기해봐. 아니 그 사진을 그 유료 결제를 하고 그거 저기 아니야? 약간 그 역캠들 많이 하는 그 저 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어 올리팬스? 그거 요즘 엄청나다던데? 돈 무진장 번데요. 어 맞아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사진이 약간 조금 수위가 있는 거잖아. 아프리카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수위가 좀 세죠. 어느 정도 수위길래? 어느 정도인데 여러분들? 아 뭐라 해야 되지? 캐도 캐도 쭉쭉 나오네. 큐 큐 큐 우리 방산송이 29금 29금 정도? 야동 아니 야동급은 아니고 야 근데 그런 걸 찍어서 보내주면은 야 링크 올려라 바로 구독해줄게. 불법 아니야?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야? 네. 아 진짜? 네. 그래?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아니 올리 팬이래잖아. 팬 뭐 저기를 해야만 볼 수 있대잖아 여러분들. 야 근데 그런 걸 찍었어? 그걸로 좀 그러면은 수익이 더 되겠다. 그렇죠. 어, 그건 뭐 사진 몇 장 받으려면 얼마 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정하는 거예요. 아 판매자 마음이야? 네. 야 무슨 그딴 족 같은 거래법이 어딨냐 진짜 말이 되냐? 얼만데?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사진 몇 장에 야 그거 뭐 10만원 이상이야? 안 그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수위에 따라서? 네. 수위가 아, 좀 센 거 가장 센 수위로 가면은 얼마야 보통? 제 저한테 어. 가장 센 수위가 70 얼마? 정도 하자. 70 얼마짜리 사진이 동영상인데. 아 영상이야? 네. 아, 존나 어지러지라다 씨. 아 나 이런 걸 너무 몰랐었어 나는. 아 진짜로. 현대사워 영상 만들어줘. 월 10만원 결제 가능. 어. 아 너 22살 맞지? 네 맞아요. 그래. 아씨, 나로 시작을 하고? 아 뭘 내가 뭘 뭐래 여러분들. 어 그렇구만. 잠은 좀 잤니? 네 많이 잤어요. 어 많이 잤고. 네. 어 너가 카리나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 카리나 닮은 것 같다. 아니에요. 카리나. 아니 요즘 역캠들 나이가 좀 저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한 27, 8 막 이런 나이대들이 많던데 얜 나이가 22살이에요. 되게 어리네요. 예. 네. 좀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뭐 합방 요청 오면 그냥 너는 거의 다 받고 이런 편인가 보네? 아니요 저 거부한 적도 있어? 네 어떤 사람을 거부했어?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 뭐 아 그러니까 왜 거부했는지 얘기를 해봐봐. 이름 닉네임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어 좀. 너가 합방... 봐도 너가 봐도 좀 아니다 싶어갖고 그냥 그랬던 거일 텐데. 어. 그 합방 자체를 하기가 싫었어요 최근에. 아, 하기가 싫었다기보다 또 개인 방송에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부했던 거였어? 네. 그럼 내 방송 왜 나왔노? 네, 우리 방송은 볼드모트라서 다음 어? 말해봐. 아니 지코맨 방송 왜 나왔노? 안녕. 그러니까 말이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좀 아니 내가 사실 너를 뭐 묻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채팅창에서 너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이 코트야 너 왜 설거지하고 있니 코트야 너 왜 어 짬통 처리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 그래가지고 사실 너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든. 그냥 얘가 말하기는 나한테 초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대. 그래가지고 어 진짜 코순이가 역캠이 됐구나. 어 그랬었던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은 뭐 지코 형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팬이라서 나온 거지. 팬이었고 이거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어 진짜 맨날 봐요 근데. 지랄.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아, 방송 끝나고 맨날. 아 진짜 나 이미 지금 너의 그거에 완전 시청자들이 얘기해주는 게 팩트 같고 네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거 같아. 아니 진짜 저 방송에서도 근데 코트 오빠 많이 언급했어요. 아 진짜로? 네 평소에 진짜. 어 맞아요? 방송 한두 번 보면 다 코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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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웃긴 게 뭐냐면 된장찌개도 모르면서 씨발이라는 말이 있네. 어 그쵸 아무래도 사실 뭐 여자 팬이라고 하면은 내 노래 부르는 모습 싫어할 수는 없는데 어? 노래 잘하는 남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여자는 없잖아. 그쵸 너무 그랬구나. 너는 그러면은 자 그럼 저 가만 있어 보자. 아 존나 어질어질하네 채팅창 분위기가 이래버리니까. 한 곡도 모르는 게 개웃기다고. 근데 또 이거를 된장찌개도 모르면서 야이 된장 같은 년아 오셨다길래 일하다가 벗고 달려왔습니다. 아 농농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이제 내 방송을 봤었다고. 그럼 내 네가 봤을 때 네가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나를 언급하기도 했었다며. 그러면은 뭐 야 이시옷 밟고 그럼 내 방송에서 뭘 봤어? 뭘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가 봤던 방송 중에 뭐 인상 깊었던 게 있었으니까 어쨌건 내 방송을 한두 번 본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뭐 할 때 봤었어? 좋아해 개 듣기 싫어. 아 평소에요? 그냥 뭐 토크온 그런 거. 그 토크온 하는 거 컨텐츠 이름이 뭐야? 그 약발방. 어 그래? 여기서 뭔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그래도 코순이라고 할 법한 뭔가 하나 나오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뭐 하지? 약발방 말고? 약발방 성지압 장단. 어제 시발 유튜브 복습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아니 어? 진짜 평소에 보는데. 어제 유튜브는 뭐 봤어? 어제는 그 바이크? 네 바이크 코순이 보나고 합방한 거 보고 뭐 철군님이랑 지코님이랑 이렇게 옛날 했던 거? 네네. 아 옛날 것도 다 찾아보고 그랬구만. 호박이 컷은 생각보다 높단다 솜솜코대가리녀나. 그래 저 뭐야 뭐 걱정되는 건 없어? 아 딱히 없는데 괜찮아? 네. 여시바 우리 형 그터는 봤냐? 어? 어? 봤죠. 약발방 빌런 닉네임 한번 얘기해봐라 구라쟁이녀나. 이게 왜 사람들이 너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내 팬들이잖아. 그리고 방송 진짜 오래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 방송 10년 정도 하면은 진짜 뭐 6년차 7년차 뭐 몇 년차 그런 콧박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같이 너는 어쨌든 게스트인데 우리 시청자들이랑 같이 어떤 공감 능력이 있어야 공감대가 있어야 뭔가 방송 보기도 편한데 너가 내 노래 단 하나도 모른다 그래 버리니까 얘들은 일단은 너 계속 의심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노래 부르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어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인 건 알아? 알죠. 아 그래? 네 JYP 어 그건 안 해? 네 그 윤두준이랑 그건 알아. 네. 어느 정도 약간 호감작했어 지금 약간 지금 약간 그래도 의심의 그거에서 33% 정도 왔어 지금. 어 그래? 나무 위키 보고 왔다고? 아 진짜로? 아 나 나무 위키 지워야 되는데 아 씨발. 아 그러면은 소미가 지금 너무 옆에서 긴장을 많이 했어. 좀 풀어주고 좀 약간 좀 편한 상태에서 좀 가고 싶은데 나도. 성격이 너 MBTI가 뭐니? INFP라서. 인 아 그 그 며칠 전에 여러분들 얘기했던 가장 쓰레기 같은 성격이야. 인프핀가 그거야? 시프핀가 그거야 얘가? 그게 어떤 성격이야 여러분들? 어떤 건데? 네가 설명 좀 해줘. 인프피가 가장 아니 그 MBTI에서 가장 걸러야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약간 망상 많이 하고 막. 망상? 네. 지 혼자서 생각하고 지 혼자서 판단하고. 네 맞아 맞아.
사람의 의중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지 혼자 착각하고? 예, 그, 거의 그렇죠. 어, 그리고? 그리고 막 지밖에 몰라요? 소미야, 그래서 스타 오디션은 언제 볼 거야? 막 친구, 아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좀 조용하고 좀 약간 네, 찐따들 전형적인 찐따의 윤군 인터뷰 내용 한 마디라도 맞추면 더 이상 욕 안 할게. 아니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를 알미하다. 어, 아니 일만은 약간 그 소심한 망상 일 그 말에 그게 없네. 어, 말에 어떤 그 저기 없어. 그 뭐라 해야 되지? 맥락이 없어. 자꾸 찐따라 그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지 혼자 착각하고 지 혼자 판단하고 약간 그런 게. 너 영혼이 지금 너희 집에 있냐? 영혼을 집에다 놔두고 60만 원 거야? 아니, 좀 진정성 있게 아, 방송해라. 네, 어? 네. 진정성 있게 아, 해봐. 네. 어. 근데 그 누구도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막 혼내고 있는 사람 없었지? 아, 저 많이 혼났는데. 아, 우리 원래 좀 많이 까요? 네, 네. 아, 진짜? 네. 할 때마다 그냥. 나도 인프피야. 나 사이코야. 인프피가 가장 쓰레기 같은 성격이라던데. 왜 네가 찐따야? 찐따가 있는 사진 팬들이에 올리노. 개톱이랑 90kg 앉은 걸 견뎌야지. 모순이 존나 많아. 자기 찐따라고 포장하고 계속 어, 나 존나 소심하고 잘 몰라요 막 이래놓고 사진은 70만 원에 야무지게 팔고. 아니 그게 찐따랑 뭔 상관이? 어, 찐따랑 상관이 있지. 야, 찐따가 그런 행동을 못해. 일단 찐따라는 거 자체가 BJ 못해요. 이 사람아. 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네가 솔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진짜 찐따라는 게 맞으려면은 진짜 너가 게임 BJ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정말 집에서 히키코모리 마냥 그렇게 자기 방송만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찐, 내가 찐따야 원래는. 나는 네, 후천적으로 아니, 인싸로 바뀐 거고. 아 진짜요? 그럼 넌 그냥 아싸인 척하는 인싸야. 이기만 자려나. 맞아. 그게 팩트야. 진짜 CFP네. 노년 좀 건드리니 승질 나오고. 아 근데 여러분들 INFP가 원래 이렇게 좀 저 공감 능력 같은 게 발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그 정도예요? CFP 특이 그거야? 공감 능력 아예 없고? 아 그래? 공능제야? 어... 정신병의 감성 중이라고? 신발 족 같은 거 다 갖췄네. 아 진짜로? 어 그래요? 그건 아닌데. 야야 너 우리 융대융 공부도 하고 와 위장 코순이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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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진짜 나는 ESTJ인데 나는 좀 이기적이야. 코트 형 옆에서 보면 콧대가 신체나 수준의 찌그러진 납작 많을 코 맞나요? 생닭 코트야 재미없다. 아니었으면 포백스 안 가렸지 게이드라 키우 키우. 지금 속마음이 씨발 나한테 왜 그래 이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야? 아 진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방금 그때 진짜 사이코 같았어. 아 왜 그래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저기 아무튼 뭐 솜이 왔고요. 나 담배 한 대 딱 피고 올게. 너 담배 안 피지? 네. 아 그래? 어 안 펴? 네 비흡연. 비흡연이요? 네. 아 얘가 말하는 거 이렇게 다 하나같이 거짓말 갖고 그러냐? 어 아 진짜로 안 펴? 네. 알았어 알았어. 나 담배 좀 피고 올 테니까 네네. 잠깐 시청자분들이랑 좀 여러분 얘 너무 그 기분 나쁘게 하거나 너무 그 선 넘는 그건 하지 마. 딱 유쾌한 선에서만 하고 얘가 뭐 엔터건 먹은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나한테. 왜냐면 어쨌건 우리는 나도 오늘 방송하는 게 이제 유튜브 각도 좀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좀 재밌게 방송만 하면은 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너무 선 넘지 말고 소미는 소미 조금 편하게 해주세요. 예. 내가 강퇴한다잉. 진짜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아세요. 소미야 방송 냄새 맡아봐. 방송 냄새요? 안녕 친구야. 오, 밥 전에 본인이 다 놀려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래 저 생뚝돼지는. 지가 다 해놓고 우리 보고 하지 말래 그치? 소미 게이야 솔직히 윤태훈 개조아웃 같지? 그 방송 냄새 이런 거 저희 시청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 방송이 원래 좀 쎄. 네네.
너가 좀 이끌어 가봐. 얘들아 냄새 맡았으면 인정이다. 급납치자. 독한 년이. 아. 오늘 저녁은 하이패스겠노. 아, 이렇게 떨리지? 더 이상 요관할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말을 하라고요?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한숨 안 쉴게요. 이름이 하트 솜이요. 솜이 앞에 하트. 네. 냄새 리뷰하라고요? 냄새. 어, 냄새요? 말해도 되나? 무슨 리뷰를 해요, 이런 거를. 네? 방송 냄새에 맡더니 내 눈이 불려요. 그래요, 나온다. 눈이 풀렸대. 네, 아, 거의 마약 수준이네요. 네. 재미없다고요? 죄송해요. 네. 자주 하는 리액션 있어? 리액션이요? 리액션 뭐 저 잘하는 거 댄스. 네. 댄스. 롤린 잘 쳐요. 네, 브레이브 걸스 그. 와, 숨 막힌다, 숨 막혀, 소미야. 아. 아, 왜 그래? 거의 아, 뭐 네? 일반인 수준인데? 너 진짜 찐따 맞네. 아, 얘 진짜 찐따네. 네. 야, 이거나 입어봐. 이거 한번 입어봐. 여기 지금 보호대 있는 거야. 등이랑 보호대 다 있는 거라서 한번 입어봐. 라이딩 자켓 아롱이가 빌려줬어. 지 여자친구 입히는 건데. 그거 입고 놀립시다. 올리고 잡고 올리고. 잘 맞니? 네. 맞네. 괜찮네. 딱 맞는. 앞으로 라이딩 방송 할 때 좀 이렇게 저 뭐야 안전 장비 좀 사가지고 예,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12시쯤에 출발할게요. 12시에 출발하고 도착해갖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방송을 킬 거고요, 여러분들. 어, 너 술은 얼마나 먹어? 술 한 병 정도? 술 한 병 정도? 주량이? 뭐 좋아하니 너는? 뭐 방송 안 할 때 뭐 해? 취미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자기만 해요. 잠만 자? 네. 취미는 딱히 없는데. 방송하는 게 너의 취미야? 어떻게 보면은? 그쵸. 아, 진짜로? 왜 살아? 어? 아, 그러면 지금 집에 잠만 자, 진짜? 네. 잠 많이 잤니? 그래서? 네. 많이 잤죠. 아니. 아, 그래? 취미 대웅이 방송 보기 아니야? 어제는 이제 오늘 방송하니까 어제는 좀 저 학습을 했죠. 유튜브 들어가갖고 그렇게 한 것 같고. 고등형이 무서워? 어? 같이 아니면 너 저기 약간 좀 술 좀 들어가고 그러면 좀 편해지고 약간 그런 성격이냐? 아, 네. 아, 그래? 술이 좀 취해야지. 하경 예의 재평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 아니야, 근데 하경이는 너무 투머치야. 쓰잘데기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 얘는. 나를 그래서 막 기빨리게 하고. 얘는 그냥 조용한 스타일 같은데 내가 어쨌건 여러분들 강릉까지 가면서 하는 그 방송 자체는
이동 방송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피로함이 쌓이니까 아싸리 이따가 방송을 다시 킬 거예요. 저는 이거 VOD로 남겨놓고 다시 보기로. 그래서 아 오늘 누구랑 방송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강릉 가면서 얘랑 좀 얘기도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올려 볼게. 어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 뭐 그래도 뭐 방송한다고 바리바리 막 쌓았네. 뭐 자기 의상이랑 뭐 이런 것들 잘 쌓았으니까 강릉으로 그러면은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강릉으로 출발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뭐 저녁에 술 먹방도 기대해 주시고. 날도 좋은데 강릉 바닷가에서 해안 사바리에 한 잔 하시지요. 그러려고요, 형님. 노래방도 가고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쌍성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하고 뭐 그래도 너도 좀 어필을 좀 해야지. 이쁘게 좀 봐달라고 지금 모습이 어쨌는데 나중에 좀 네. 방송 잘하겠다고. 네네. 제가 너무 그 코트님 팬이어가지고 좀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네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씨발. 아 씨발 소리 나오네. 목소리 원래 그러냐? 왜요? 아니 목소리 너무 기어들어가 약간 목소리도 작고. 아니 얘 개인 방송할 땐 안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얘 방송을 잠깐 봤어. 뭐 하는가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저기 모바일 방송 잘하더라고. 야무지게 잘 얘기하던데. 집이 아니면은 좀 방송이 잘 안 되나 봐 얘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출발할게요. 빨리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이따가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은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방송 켜지면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휴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일마랑 같이 예 재밌게 방송하려고 켰으니까 5월의 마지막 날 예 재밌게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 여러분들. 갈게요. 원래 말이 그렇게 없어 별로? 아니 너 좀 심각한데? 자 일단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